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공동주택 경리 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2022년도 최저임금 격일 근로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은요, 9,160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했죠. 저는 판도라의 경리 실무 유튜브 찍고 있고요. 회계 점검 업무, 회계 대행, 세무 대행까지 이지 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요. 집합 건물 교육의 모든 것 에듀파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집합 건물 교육하고 있죠. 자, 최저임금이란 뭐전 시간에 설명했지만 최소 인간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요 정도의 급여는 받아야 된다 하는 최저 수준의 임금을 정하는 제도고요. 모든 1인 이상 근로자는 모두 다 해당됩니다. 그리고 처벌 규정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최저임금은 지금 9,160원, 그리고 월급은 주소정 근로해서 월소정 월급 하면 191만 4,44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그 식대 이런 거는 최저임금에 반영된다. 그런데 최저임금 산입 제외 범위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2019년에는 25%, 20%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와서 2024년이 되면 모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이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올해는 2022년에는 100분의 10 그리고 복리후생비에는 100분의 2 식대 이런 거는 100분의 2고, 그래서 최저임금 월산액인, 근데 그 기준은 어떤 거냐면 그냥 무조건 우리 월급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인 9,160원을 290원으로 곱한 최저임금 월산액 1914440의 10%, 1914440의 2%라는 겁니다. 그거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반영된다. 잊지 마세요. 자, 아까는 제가 일근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일근제 말고 이번에는 제가 요거는 아까 제가 설명을 다 드렸죠? 이제는 격일제 근로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 9,160원의 시급이라면, 이분들은 우리는 209시간만, 일반 근로자들은 209시간만 일을 한다면, 격일제 근로자들은 월소정 근로시간이 365시간이에요. 휴게시간이 없다면 365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거에다가 이 격일제 근로자들, 우리 그, 저기, 감시, 단속정, 적용제외 근로자들이거든요, 이분들은 다른 건안 줘요. 뭐, 휴일 근로수당이라던가, 시간외라던가, 이런 거는 주지 않습니다. 어떤 것만 주느냐? 야간 근로수당. 요것만 지급을 합니다. 근데 야간 근로수당은 여러분 50%죠? 그래서 50%를 계산을 해서 저희가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안 미달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일 근로시간, 그 일반 시급은 9,160원이고요. 예전에는 이게 이제 적용 비율이 예전에 한꺼번에 다 주면 이분들이 너무 급여 인상이 많기 때문에 뭐 70%, 80% 이렇게 주다가 이제는 100%로 된지꽤 됐어요. 100%다 줍니다. 그래서 감액 시급이 9,160원입니다. 다 준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자, 일일 근로가 하루 종일 하잖아요. 아침부터 아침 9시,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저녁 먹고 땡 해서 9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24시간 일하죠. 근데 1시간, 1초도 휴게 시간을 주지 않았다. 그럴 경우에는 365시간입니다. 그리고 야간 근로는 121.67시간. 왜냐하면 야간 근로는 언제죠, 여러분? 우리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그러니까 8시간이죠. 요거를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월간 개가 400, 이거 두개 더하니까 425.83이에요. 이거를 기본 근로는 9,160원을 365시간 일. 근데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게, 여기서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게, 이분이 9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일하잖아요. 그러면 24시간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야간 시간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근데 여기 왜 또 야간 근로 시간이 있느냐? 왜 또 야간 근로 시간이 있을까요, 여러분? 야간 근로의 50%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간 근로 시간을 따로 구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서 야간 가산의 50%를 계산을 해준 거예요, 임금에. 자, 다시 한번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4시간 일했는데 휴게 시간이 1도 없어요. 1도 없어서 그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365시간이에요. 제가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야간 근로 시간은 8시간이니까 121.67시간이에요. 그래서 더하니까 425.83시간. 기본 임금은 요 기본 근로 365 곱하기 9,160원을 한 거고요. 야간 가산 요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야간 근로시간이 121.67시간이지만 이거에 50% 0.5만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121.67 곱하기 감액시급 우리 시급 9,160원을 해서 나누기 1을 하거나 곱하기 50%를 한 겁니다. 그게 572,500이에요. 이거 정말 여러분 휴게시간이 없으면 390만원을 줘야 돼요. 여러분 390만원. 와, 급여 굉장히 높죠? 휴게시간이 근데 휴게시간에 따라서 급여가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근로시간이 적어지니까. 보통 아무리 안 줘도 주간 2시간, 야간 2시간은 줘야 될, 아니, 그 주간 1시간, 야간 1시간은 줘야 되겠죠? 왜일까요?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식사는 해야 되니까 주간 2시간. 그리고 야간은 근데 1시간도 안 쉬겠어요.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1도 안 쉬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121.67이 똑같죠. 그리고 요 근로시간이 2시간 휴게시간이 빠져서 334.68이 됐어요. 두 개를 합하니까 월간계를 합하니까 요 금액이 395.41시간이 됐고요. 요 기본근로에다가 기본근로시간 334.58에다가 시급 9,160원을 더하니까 기본임금 3064760이 나왔고요. 야간가산수당 야간근로시간 121.67에다가 감액시급 9160에다가 곱하기 야간가산은 50%만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50% 금액을 곱해주니까 57250. 그래서 만약에 2시간만 쉬게 한다면 3,622,201원입니다. 근데 만약에 2시간, 4시간에서 6시간 쉬게 한다면 2,786,168원이라는 겁니다. 요거를 보실 때는 이분이 실질적으로는 이 기본급뿐이 아니라 야간 가산수당도 부족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금액, 우리 계산해놓은 거 있죠? 요 금액에 부족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뒤에 가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24시간이에요. 그러면 기본 근로 365시간은 어떻게 구해졌냐? 여러분 365시간은 주간 플러스 야간 근로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헷갈리시는 게 이게 주간이라는 게 이게 주간 그 야간 시간은 빼고 하나? 아닙니다. 야간 가산 수당을 별도로 계산한 이유는 야간에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구하려고 야간 가산수당을 한 거고요. 요 근로시간, 기본 근로시간은 24시간, 우리 선미의 24시간이 모자라 있죠? 24시간이 모자라는 것처럼 24시간을 통으로 계산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휴게시간이 있다면 24시간에서 휴게시간을 빼야 되겠죠. 자, 365일은 1일 근로시간인 24시간이죠. 쉬지 않고 일했기 때문에 24시간 빼기 휴게시간 주간 플러스 야간. 왜냐하면 24시간을 근로하기 때문에 휴게시간 역시 주간이랑 야간이랑 모두 빼줘야 됩니다. 여기서 그리고 365일 2일 나누기 1 곱하기 365 나누기 2 나누기 12개월입니다. 이거는 수식을 이해를 하시든가 외우든가 하시는 방법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365시간은 어떻게 계산을 했냐. 그냥 저 같으면 이제 365시간이라고 외우는데 왜냐하면 이게 휴게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딱 외워라 이렇게 얘기를 못 해드리는 거예요. 1일 근로시간에서 24시간에서 휴게시간을 빼고요. 주간 플러스 야간 모든 휴게시간입니다. 그리고 곱하기 365 나누기 2 격주니까 하루는 쉬잖아요. 나누기 2 나누기 12개월 이렇게 하면 월 소정 근로시간이 365시간이 됩니다. 중요한 건
근로시간은 24시간이고 휴게시간은 주간, 야간, 휴게시간을 모두 더해서 빼줘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야간 가산수당은 1일 야간 가산수당이 8시간이잖아요. 8시간에서 혹시 야간 휴게시간이 있으면 빼주는데 여긴 없죠. 그래서 똑같이 365 곱하기 나누기 2 나누기 12개월 해주면 야간 가산수당이 나옵니다. 여러분. 야간은 22시에서 6시까지 6시간 요 안에 휴게시간이 있다면 여기서 빼줘야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급여는 근로시간이 나왔죠. 기본근로와 야간근로시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본임금은 기본근로시간 곱하기 여기 최저임금 9,160원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야간가산수당은 야간근로시간 곱하기 9,160원을 해주는데 그 야간가산수당은 가산수당이기 때문에 50%만 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50%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실질적으로는 121 곱하기 9,160원을 하면 이거에 2배가 나오겠죠, 여러분. 121.67 곱하기 9,160원 하면 111만 4,497원이 나와요. 그거에 일을 하면 55만 7,248원이니까 그 하나라도 올려줘야죠. 이거 4452 해줘야 되기 때문에 572,50이 나온 겁니다. 이거 두 개를 더한 금액 3900,650 이 금액이 그분의 최저임금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이 휴게시간이 1도 없을 때 1도 없을 때는 이렇게 한다 이겁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이분은 휴게시간이 주간 2시간 야간 3시간입니다. 그래서 개가 5시간이겠죠. 이건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이 기본 근로시간 어떻게 계산해줬죠? 어떻게 계산해줬죠? 기본 근로시간 24시간 빼기 휴게시간 두 개 더했죠? 5시간 뺐겠죠? 5시간 나누기 365 나누기 2 곱하기 365 나누기 2 나누기 12개월로 해줬겠죠? 그러니까 288.96이 나왔습니다. 여기 계산해드린 거 그 365 곱하고 나누기 2 나누기 12개월 했죠. 이렇게 곱해주니까 288.96시간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여기 야간 근로시간은 8시간이죠. 야간 근로는 8시간 빼기 휴게시간이 야간 3시간이죠. 3시간 곱하기 365 나누기 2일 나누기 12개월 이렇게 해주면 요 76.04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월간 개 우리가 총 근무하는 거는 326.98시간이죠. 여기서 기본 근로 우리 임금은 기본 근로 곱하기 우리 최저임금 9,160원을 해준 금액이 이 금액이겠죠. 제가 한번 해볼게요. 288.96 곱하기 9,160원 2646876 해서 금액이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2646880으로 해준 겁니다. 그리고 야간 가산수당은 이 야간 근로에다가 우리 9,160원을 곱해줬는데 야간 가산수당은 50%만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나누기 2를 하거나 곱하기 50%를 한 겁니다. 그래서 3482700이 나온 거고요. 이거 두 개를 더해주면 그분의 최저임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자, 기본급 플러스 재수당은 최저임금이 포함돼요. 그리고 야간가산수당은 최저임금이 미포함이에요. 모든 가산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식대는 최저임금의 2%, 상여금의 10%, 초과분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식대 상여 등은 최저임금에 미포함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많이 주면서 식대 상여 등을 나누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미달 시에는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양쪽 두 개 다 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사실 미달이 여러분 굉장히 금액이 커요. 아시죠 여러분? 미달되지 않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계산 좀 해볼까요?
이지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 아파트 기정기사 백성실 씨는 격일제 근로자로 요거 제가 안 바꿨네요. 9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근무해요. 24시간 근무하죠. 휴게시간은 주간 2시간, 야간 2시간으로 4시간입니다. 기본급은 2374000, 지체수당 5만원, 방학수당 5만원, 야간 가산수당이 36000일 때 시급을 구하고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확인하세요. 자, 기본근로시간 한번 구해볼까요? 24 빼기, 주간, 야간 2개 더한다 그랬죠? 그래서 휴게시간 4시간 뺐습니다. 그리고 365 나누기 2 나누기 12개월 하니까 304.17시간이 됐어요. 야간 근로시간은 8시간에서 2시간, 야간 휴게시간 2시간이라고 했으니까 2시간 빼겠죠. 요거는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입니다. 글씨가 이상하네요. 곱하기 365 나누기 2 나누기 12 해서 91.25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304.17, 91.25시간이 됐고요. 요거에 대해서 9,160원을 곱해서 기본임금이 나오고 9,160원 곱하기 91.25 나누기 2 혹은 곱하기 50%를 해서 41793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시간씩 총 4시간의 휴게시간을 준다면 최저임금이 320만 4,13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여기 밑에 따로 이렇게 나눈 거를 한번 보세요. 이게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기본시급과 야간가산수당을 두 개를 더했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이 안 되면 되는 게 아니라 기본급도 최저임금에 미달이 안 되고 야간수당도 최저임금에 미달이 되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본급 플러스 재수당 하니까 2474000원이죠. 요 금액을 304.17로 나오니까 8,133원. 그리고 야간가산수당이 36만 6천원이었죠. 요거를 45.6 요걸로 나누니까 8026원이 나온 겁니다. 요거는 우리의 9,160원에 아주 많이 미달되죠. 그래서 최저임금에 많이 미달된다 이렇게 주면 안 되겠 이렇게 이 금액으로 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기본시급은 기본급 플러스 재수당이기 때문에 기본급 플러스 재수당이고요. 야간가산수당은 366000 이거는 별도로 기본시급도 최저임금에 미달되면 안 되고 야간가산수당도 최저임금에 미달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각각 시급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계산해 주는 거예요. 이거 이런 거 그 위탁사 같은 거 시험에 많이 나오겠죠, 여러분. 그죠? 시급 구하는 거 이런 거 꼭 확인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저임금법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범위는요. 이게 그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고요. 근로기준법 제2호 1항 제8호에 따른 소정 근로시간은 또는 소정 근로일에 지급하는 임금 외에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에 정하는 임금입니다. 이거는 우리 소정 근로시간에 맞춰서 정하는 급여란 얘기예요. 상여금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고용노동부 그러니까 최저임금 곱하기 209예요.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산액의 100분의 10%를 제외한 금액을 최저임금에 넣는다.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100분의 2%를 제외한 금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앞에는 일근직 관련돼서 제가 넣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격일제 근로자들 위해서 제가 최저임금 이 격일제 근로자 중에서도 뭐죠? 여러분 이분들은?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고 적용 제외 대상자로서 시간 그 휴일 근로수당이라던가 시간의 근로수당이라던가 이런 게 없는 분들이에요. 다만 야간 가산수당은 포함되는 분들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계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최저임금이 미달되는 부분이 최저임금의 기본급만 기본급과 재수당만이 아니라
야간 가산 수당도 각각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도록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큰 도움 되시기를 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이지 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 카페에다가요. 이지 집합 건물 요 자료 제가 올려놨거든요. 화일로. 그러니까 요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카페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지 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 이름이 좀 어렵죠. 이지가 여기서 이지가 쉽고 좀 스마트한 이주엔 스마트가 저희의 목표거든요. 이주엔 스마트하는 그런 이지 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한번 들어와 주세요.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